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그런 정의를 많이 말했어요.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울고 웃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쇼펜하우어라고는 철학자는 인생이란 무임이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빨리 죽는 것이 그게 좋다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또 그런 기독교 어떤 그런 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책을 많이 썼던 톨스토이는 이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함축적인 의미인데 인생은 강과 같아서 강이 어떤 데서는 폭이 넓고 어떤 데는 좁아지고 어떤 곳에서는 유속이 빠르고 느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그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또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성경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티끌 같은 것이 인생이다.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짐을 받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평상시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란 걸 아시고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런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인지 모르니까,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가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보배 중에 보배요,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그릇, 은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그 그릇 자체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금그릇, 은그릇보다도 질그릇이지만 그릇은 그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냐면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거기에다 쓰레기를 담아놓으면은 이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질그릇이라도 거기다가 보화를 담아놓으면 그 보화로 말미암아 그 그릇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보배이신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인생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산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했어요. 근데 2000년 전이니까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나서 뭔가 하고 파봤더니 질그릇 안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보화를 어떻게 됩니까? 혹시 도둑놈이 강도가 전쟁이 날지 몰라서 땅속에 자기 밭에 이런 데다 깊은 곳에 숨겨놓았어요. 근데 이 밭주인이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든지 이렇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춰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쟁기질하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저 밭대기 하나가 뭔데 그렇게 비싸게 그걸 안 판다는 것을 돈을 비싸게 주고 그걸 사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이 사람은 거기서 맛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진짜 보화 중에 보화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질그릇 같은 깨어지고 연약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너희 인생,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해가 떠오르면은 이 안개는 사라지고 말죠. 근데 우리 인생도 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짧고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네, 그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개처럼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우 예수님 믿으라면 뭐, 아, 저는요 천천히 믿을 거예요. 천천히. 자, 애기 다 키워놓고 아니면 좀 사업이 좀 안정된 다음에 또 저는 뭐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안개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면 지금 일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으로 미루지만 지금 헌신하십시오. 나중에 뭐 한 다음에 봉사, 아닙니다.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안개처럼 언제 우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도 받아야 돼. 지금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농부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 엄청나게 보니까 잘 된 거예요. 대풍이에요. 그래서 자기 창고를 딱 계산해 보니까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창고에다 다 그 수확물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이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상하고 했던 대로 다
그 수확물을 거두어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이야, 그 수확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날 밤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살면서 즐겨,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언제 데려갈 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헌신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기회가 왔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방백이나 인생 의지하지 말래요. 왜? 언제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나중에 받겠다고, 예수를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짧고 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 그래요. 저는 하루에 잠을 8시간 이상 안 자면 뭘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그냥 다 3분의 1 이상을 보내실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야, 아니 잠자면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 그러면 언제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언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잠자는 데다, 노는 데다, 무익한 것에다 보내지 말고 정말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한 말은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내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들에게 가서 외치기를 말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은 그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너희가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 육신이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대. 근데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풀이 말라져 버려요.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불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지고 마는데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내 시간, 에너지, 물질,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육체는 풀과 같아서 금방 말라지는데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걸 몰라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7년 걸렸지만 자기 왕궁 짓는 데 13년 걸렸어요. 거기다가 연못을 파고 또 과일나무를 심고 뭐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악기하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희귀한 것들을 다 갖다 친절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때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계속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육신을 위해 한 것은 다 헛되더라. 그래서 너희가 젊어서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런 걸 몰라요.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체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단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지금 헛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 명예는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헛된 그래서 영광, 영화, 부귀 권세를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5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도리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죠.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번성하는 거 보고 애굽의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어디에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치라고 거기에다 모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악어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이 바로왕의 공주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읍니다. 그래서 세계를 그 당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지배했는데 왕궁에 들어간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학술과 이런 걸 다 배우고 이제
모세는 왕자로 성장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그 서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애굽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왕자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재물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때가 얼마나 잠깐인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게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것은 불의 꽃과 같이 잠시 있으면 떨어져요. 대통령 돼보십시오. 5년만 지나면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자, 빌립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사울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같은 그런 명문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그 천재성 탁월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의 3층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냐? 가히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전에 가졌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표대로 삼고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가 세 번이나 파선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강도 위험, 강해 위험, 도적의 위험,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분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맞이하면서도 불사조처럼 계속 불태전의 믿음으로 계속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의 상급, 그날의 얻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짧은 인생인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 육체가 불구하고 그 영광이 불의 꽃같이 곧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영광,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또 몸에 좋은 걸 먹고 별걸 다 해도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 그 상급,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불과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않으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하늘나라 가면은 보통 제가 보면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아, 하나님 나라 가면 나 뭐 무슨 영광을 누릴 것처럼 막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세울 때, 공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심하라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공적을, 공력이라고 옛날에 이 공적을 시험하는데 시험했을 때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해를 받는다. 그런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든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그러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야. 아무런 영광이 없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게 됐으니까 천만다행인 거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나 영광은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과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하고 여러분 그 영광이 같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영광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 지푸라기로 세우는데 그 공적을 시험해 본데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은 해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걸 받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불로 시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런 건 다 타버리죠.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육체 쾌락, 정욕, 세상의 이런 것들을 위해 산 사람은 그 공적이 싹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불로 해도 불타지 않죠.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 금이에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로 집을 짓는 것과 공력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 그리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세상을 떠나. 그래서 막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좀 마음 아팠던 것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좀 너무 좀 오래 더 살았으면 좋았을 이런 분들이, 주님 잘 믿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런 말하면 이게 가슴이 막 저려요. 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왜 좀 저런 분들은 더 주님이랑 뭐 오래 있다 갔으면 좋은데,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갔는가 보죠, 먼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기 영혼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꽃과 같소. 오직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두 번째, 안개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세 번째,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냐? 너희는 거류민, 잠시 있는 순례자, 행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고향, 본향이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 외국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어떻게 보통 거기 오래 거주하려고 한 사람들 영주권을 얻으려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영주권을 얻어도 한국 국적, 미국 국적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시민권을 얻어야 진짜 이제 미국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었으면.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국적자예요. 육신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응?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다 이름 올려놨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시민권이 없으면은 하늘나라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미국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공항에서 검색을 하죠. 비자를 다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이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여러분 알아야, 그걸 분별해가지고 입국을 시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패스를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세요? 진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 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 잠시 잠깐 여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 했어? 거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행인이요 순례자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귀소 본능, 이게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어떤 대로 막 그 연어가 막 이렇게 자기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듯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디가 영원한 우리의 진짜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고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 여기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고향, 그거를 그리워하지 하늘나라 그리워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의 본향인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거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왜 고향 가고 싶어 합니까? 고향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이러니까 고향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그런 친구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야지.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가 막 여러분 봐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오일 달려라고 하죠. 그 이제 사막에서 일을 하고 막 그 수로를 만들고 막 뭘 공장을 짓고 막 이게 도로 내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여러분 돈을 벌어가지고 이 한국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근로자로 가지고 거기 열사의 나라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되면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되면 빨리 고국으로 가고 싶어. 빨리 고국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있는 고국으로 가고 싶어. 그들이 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인내하고 참고 이러면서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날에 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려야 살 수도 없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죽으면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해. 여기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한테 보면 우리같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뭐 요한계시록이 천국이 어떻게 돼 있다 막 이런 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천국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응?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우리처럼 확실하게 몰랐어. 그러면서 환영하고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입니다. 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안 돌아갔대.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인데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왔잖아요. 거기에 사랑하는 그런 자기 친척들 누구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종들만 해서 수백 명이야.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 그런 축복을 받았어. 그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고향에도 가보고 싶겠죠.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 돌아가지 않고 15절 한번 봐봐요. 거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다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돌아가지 않았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그게 어디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천국을 사랑, 천국을 사모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산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이삭도 야곱도 부자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 장막에 텐트를 쳐놓고 살았다고. 텐트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한데 솔로몬처럼 그런 궁궐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뭐 재산이 엄청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장막에 거의 장막에. 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긴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행인이야, 순례자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이 땅에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내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뭘 투자하고 막 엄청나게. 이건 여러분 어때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면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왜?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계신 그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진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이 땅에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드시죠? 근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도전과 어려움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요 더 엄청난 우리 앞에 시련과 도전과 박해도 와요. 박해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666 포함 받으면 죽인다고,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이런 시절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거 못 이겨나면 그때는 진짜 못 이겨요. 근데 여기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한 사람들은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 그리스도가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666표 받을 거야?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다 받고 절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좀 철학적인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 자체로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분이 지켜주셔야 그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절대 세상 것에다 육신에다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에 살려 갔어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 나올 겁니다. 맨발로. 그래가지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전군 천사가 빵발을 울리면서 환영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행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아, 난 나그네 나그네야. 나는 그래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이 내 영원한 본향이야.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